쿨가이 한의사 김경호 박사의 건강 거시기. 자, 우리 아프다는 거는 이제 통증으로 알게 되죠. 네. 열이 나도 뭐 어지럽고 이런 아프다. 통증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는 건데요. 아니, 멀쩡히 잘 잤는데 아침에 갑자기 허리가 네. 아파요. 뭐 무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허리가 아프고.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늦었는 통증이 있거든요. 뭐 네. 머리가 빡 아프고 목이 안 돌아가고 목이 막 안 돌아가고. 네.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럼요. 누구나 해보지 않을까요? 예. 그 통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 안에 이렇게 뭐 있다면서요. 그 신경만 통증은 신경이 느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아 그런 사람도 있대.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아, 뭐 전혀 영화에나 나오는 예, 뭐 가끔 들었는데요. 예. 좀 둔한 사람들 계세요. 웬간한 치료를 했는데도 뭐해?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뭐 관운장처럼 뭐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 정도의 레벨을 참아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통증은 어떻게 네. 보면 안전장치잖아요. 우리 몸에. 네네. 통증이 없으면 네. 어디 이렇게 껴도 뭐지? 이러고 꼈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예방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거지. 민감한 거죠. 네, 그렇죠. 통증이라는 게 그래요. 통증의 역치라는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서 우리가 한번 네. 생각해 보면요. 내 몸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체질마다 아니면은 사람의 인내력에 또 과거의 경험치에 따라서 통증의 역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통증의 역치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일정 부분의 질병이 진행하다가 그 느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통증이 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40% 병이 진행해야 느끼는 몸이라면 39% 병이 진행하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죠. 예. 예, 39.9요. 안 느껴요. 네. 40 아프지. 아우, 느끼죠. 45 엄청 아프겠죠. 엄청 아프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통증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일단 허리가 아팠어요. 아침에 해서 목이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목이 안 돌아갔을 때 예를 들면 뭐라 그래요? 벽에를 잘못 비었나 봐. 그렇지. 내가 잘못 잤나? 그리고 낙침. 옛날에는 침대에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도 병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 생각은 비우개의 문제. 나는 처음 그 벽에 비었어. 그러면 그게 맞겠죠. 근데 그 베개를 지난 동안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비워왔는데 왜 그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럼 꼭 벽에만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전날 체육대회 날 운동 안 했어요. 평소에 안 하다가 체육대회 날 두 다리 가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온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왜 네. 그래요?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안 쓰던 근육이라고 말하고 밤새 누가 나를 뚜드려 팼단 말 안 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비계 탓은 안 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날 통증의 역치까지 활동하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 저녁부터 아픈 경우가 있죠. 통증의 역치까지 이르지는 않는데 자는 동안에 딱 넘은 거구나. 자는 동안에 면역력은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자는 동안에 계속해서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굳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그 과격하게 살짝만 움직여도 이 조직이 깨지는 거예요. 아, 이제 굳어있는 지금. 굳어있는 딱딱. 우리가 추운데 누워있을 때 더 아프지. 딱딱한데 누워있는데 온몸이 더 아파는 없듯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굳어있을 예. 때 살짝 움직일 때 딱. 네. 아. 우리 한방에서도 한직통. 아. 추우면 통증을 쉽게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면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왜 움직임에 따라서 조직 손상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보다는 있겠죠. 딱딱한 것일수록 움직이면서 조직이 잘 깨지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조직이면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뜨거운 곳에 잤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덜 아플 거고 만약에 춥게 잤다 그러면 좀 더 아플 수 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다치는 건 뭐냐면 평소에 허리가 아팠던 원인들이 여러 개 있겠죠. 서 있었다는 기립동맥이니까 인간으로서 허리 아플 수 있는 조건이 있죠. 평소에 허리를 강화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허리를 늘 무리하게 많이 쓰고 너무 오래 앉아있고 너무 오래 서있고 그런 과정에서 허리가 누적되어 오던 질병이 38% 정도까지밖에 진행이 되어있던 거죠. 만약에 40% 했을 때 39%까지 되어있어요. 근데 전날 저녁에 좀 무리했어. 근데 이게 역치가 되면요 다음날 아침에 이게 떨어지든가 통증은 안 와도 요 근처에 딱 걸려있었어. 근데 올라옵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동작의 그 에너지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약 3% 정도라면 그 병은 유발되겠죠. 허리 숙였다 편다는 것 자체도 허리의 일이거든요. 노동이고 딱 굽혔다가 딱 폈는데 억! 그럴 확률이 높고요. 기침하다가 다친 분도 계세요. 맞아. 억! 기침하다가 억! 그럼요. 허리 딱 숙였다 폈는데도 다치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다치죠. 뒤돌아보는데도 다치죠. 그러면
그거 지금 넘어간 것만 좀 내려가면 괜찮겠네요. 고인계점은 이미 찢어졌잖아요. 아, 찢어졌. 벽이 무너진 다음에는 세우기가 힘들어요. 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미 다쳐서 조직 손상이 오면 통증이 오고 나면요. 아프다라는 거는요. 공통점 뭐냐면 모두 조직 손상이에요. 그게 근육이 됐든 근막이 됐든 인대가 됐든 신경이 됐든 근육 손상이 조직 손상이 오면 그 손상된 조직을 아픔을 왜 올까요? 나 좀 쓰지 마세요. 아. 나 좀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모든 조직 손상. 재생을 해야 되니까. 예. 아. 모든 조직은요. 다치면 수축 내지는 긴장을 해요.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왜? 스스로 기부스화를 해요. 왜? 나으려고. 아니 뜯어졌는데 미세하게 상처, 그럼 마이크로 인절이 미세한 상처를 났는데 그 상처가 계속 움직이면 잘 안 아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정을 시켜요, 몸이.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사람은 움직이고 싶죠. 그래서 어거지로 움직이는 경우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의사들은 치료할 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주위 조직을 다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낫기도 하죠. 뭐 약침 치료든 의사마다 다른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죠. 더욱더 후유증도 없게. 그런 치료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픔이라는 거는 쉬어라.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라는 것이죠. 통증을 느끼는 순간은요. 임계점을 지나쳤구나. 내가 그동안 무리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압전체 뭐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중풍. 그럼요. 그럴 수 있지. 내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서서 살았고요. 인간이 기립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허리병, 목병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가 늘 해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통증의 역치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뿐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40%인데 내 몸이 39%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자고 일어나서 아픈 게 허리를 숙였다 펴서 아픈 게 아니고요. 펼 때 아픈 거고요. 누웠다 일어날 때 다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에 그걸 잘 넘겼다면 기침할 때 다칠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들 수 있는 무게 가벼운 무게 하나 들고도 조금 하나 들고도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진통제를 맞거나 뭐 이런 진통제를 먹거나 이건 좀 안 좋은 거겠네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아프면 해야 돼요. 아. 한방과 양방이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충분한 좋은 효과를 얻는데요. 이겁니다. 질병이 진행을 하다가 통증의 역치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아프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두 가지예요. 몸은 스스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이걸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자생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사의 도움이 뭐가 있을까요? 진통제는요. 이 감각을 둔화시켜줘요. 그럼 이 병이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통제는 너무 아픔이 진해서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서 삶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진통제를 먹어주는 건 좋지만 진통제를 먹어서 안 아프면 사람들은 나았다라고 착각해요. 나은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조직의 상처는 아직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안 쓰셔야 돼요. 안 써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고 안 아프니까 써버려서 진통제 내성이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제를 과량으로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통제를 드시지 말라가 아니라 너무 아프면 드시되 진통제를 먹었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음을 못 느끼는 것이니 이 아픔이 상처가 안 나온 거예요. 아직 그러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네. 또 우리 또 월드컵 올림픽 나간 선수들 보면 막 다치잖아요. 그럼요. 막 진통제 맞아가면서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리고 막 맛이 가고. 예, 나중에 쓰러지죠. 쓰러지고. 아,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그런 약물을 제외한 일반적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많이 상할 때도 많이 하죠. 사실은 아플 때요, 제일 좋은 건 쉬는 겁니다. 제일 좋은 치료는요, 쉬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치료는요, 쉬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치료는요, 쓰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겠죠. 쓰면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안 쓰시는 겁니다. 안 쓰시고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안 쓰신다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상처도 생각나네. 아프다.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마음의 아픔도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하나 비유를 해드릴까요? 재미난 거. 30년 동안 뭐 살던 남편이 어느 갑자기 미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계점이 넘어간 겁니까? 그럼요.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있습니다. 너 어디가? 내가 어디 가긴! 합니다. 갑자기 왜 저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까 왜 내가 갑자기 허리가 다쳤어?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네.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죠.
쌓여왔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하필이면. 하필이면. 네. 내가 어디 가냐고 해서 그 와이프가 화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냐고 했을 때에 화를 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으니 잘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또 마음의 고통까지 우리 또 알차게 또 짚어주셨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설득 박사 김효석이었고요. 한의학 박사 김규호였습니다. 예, 그 한의사 그 한의원 어디 있어요?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네, 행복 있으면 행복 가득 한의원입니다. 행복 가득 한의원. 네. 마음까지 치유하는 한의사 쿨가이 한의사 김규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